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괌 군사기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태세와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과 일본 모두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태평양 지역 억제를 위한 투자와 관련해 개최한 행사에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괌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태평양 지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Our partners in Japan, the bases and places we operate from on the Japan mainland are critically important. Our support and our effort and our ba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xtremely important. The places we operate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region is important to deliver deterrence. Guam is absolutely a strategic location.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어 미국의 군사적 태세와 억지력을 키우기 위한 작전이 괌에서 펼쳐질 것이라면서 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need to operate from Guam. We will need to both fight for and from Guam. And it will provide a variety of capabilities and support functions should we end up in some crisis situation. 아퀼리노 사령관은 괌에는 12만 5천 명의 미국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여겨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군은 발전된 군사 능력으로 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괌을 방어하고 이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2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을 만났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해군의 존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기시 방위상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이 일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양국 해군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이러한 연합방위태세에 가장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